금요 성령 기도회에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시고 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보석같이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 사람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옆에 사람 또 뒤에 사람 여기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를 축복하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다시 한번 부르는데 이번에는 한번 한 키 올려서 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아멘. 주님의 사랑이 보석같이 빛나게 소망합니다.
하면서 율동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걸 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 마이크에서 그죠? 근데 지금 제 눈에 딱 눈에 뵈는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서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너무 이쁜 거지. 그래서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아 집사님 빨리 나와주세요. 우리 나와자. 빨리 박수 여러분. 아, 두 분이 같이 나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면 부부가 너무 이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너무 쏙 들었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집사님. 자 앞에 한 분 여기 서시고 한 분 이쪽에 서시고. 저 진짜 너무 아주 맞는 날부터 율동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걸 제가 뭐 할 수가 없었고 이건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같이 신나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해볼게요. 자 다시 완벽해졌어요. 너무 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가끔 율동을 할게요. 근데 진짜 이거 마이크 쓰면서 저 율동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그래도 이렇게 아우 계시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이번에 곡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국 배우느라고 여러분들 좀 힘드셨는데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이랑 너무 나누고 싶어서 제가 곡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지만 제가 밖에서도 사역을 하거든요. 저희 팀에서 이번에 나온 곡인데 가사가 너무나도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쏙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거를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저희 그 앨범에 있는 수록곡에 있는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앞에 막 뭐가 있는데 다 떼고 제가 제게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하늘을 버리고 나를 위해 오신 분, 나는 늘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집요함이 아닌 눈을 뗄 수 없는 섬세한 사랑으로 늘 나와 우리를 지켜오셨고 우리가 무엇이 되지 못했어도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어도 우리는 존재 자체로 그분께 꿈입니다. 내가 받은 대로 누군가를 꿈꾼다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꿈이 된다면 서로를 기대함으로 이해하고 응원함으로 지탱해 나가는 꿈을 꿉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이 구절을 딱 읽는데 눈물을 이렇게 눈물이 계속 쏟아져요. 저 사실 이 곡을 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뭔가 된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진소영으로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똑같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뺏진 않으실 거니까 꼭 붙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러스를 한번 후렴구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어렵지 않아요. 지난주 너무 어려웠고 이번 주 곡은 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따라 부르고 그리고 같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 우리는 하나님의 꿈. 이룬 것이 없어도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꿈.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볼까요?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속 꿈들이 사라지지 않게 날마다 지켜주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꿈. 우리는 하나님의 꿈. 이룬 것이 없어도 실패한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낮에도 밤에도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우리 마음속 꿈들이 사라지지 않게 날마다 지켜주 우리는 하나님의 꿈. 우리는 하나님의 꿈. 이룬 것이 없어도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리. 2절도 이 고백. 낮에도 밤에도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사랑의 음성 사랑의 음성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꿈을 나누라고 하시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는 서로의 꿈. 우리는 서로의 꿈. 우리의 모습이 달라도 모습이 달라도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서로를 지탱해 주는
합니다.